이태원 참사 2주기인 올해 할로윈 대위를 맞아 거룩한 문화를 위한 움직임 가운데 지역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전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블레싱 나이트가 그 현장이었는데요. 김혜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제의 입장과 함께 경품번호가 적힌 띠를 받으며 블레싱 나이트에 참여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앞마당엔 먹거리와 게임, 체험 부스가 마련돼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게 더 들어와서 재밌고 전에 있던 것도 더 재밌어서 더 좋아졌어요. 늘사랑교회에서 준비한 블레싱 나이트는 할로윈의 상업적 문화 대신 건강한 문화를 전하고자 무명의 성도가 전한 특별 헌금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한 뒤 올해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협력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먼저 나서서 먼저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이 지역사회에 할로윈 데이 같은 이런 날에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모여서 함께 즐겁게 좋은 문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또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녁 5시부터 3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헌신하며 좋은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는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어울려서 노는 마당을 벌린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 다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보다는 밖에서 노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같이 좋은 시간을 갖는 거, 추억을 만드는 거,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댄스 공연과 오케스트라, 버블아트, 합창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졌고 경품 추첨의 시간도 더해져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또 우리가 이상한 어떤 커스텀을 입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자체가 함께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저런 이런 좋은 문화가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싶었어요.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